맞아 벚꽃이 만개한 강남구 양재천에서 4일 2015 강남구민 벚꽃길 걷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양재천 영동육교 남당 광장에는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밝은 표정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에 5번, 하루 4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자는 754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강남구는 걷기 운동의 확산과 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해 강남구 생활체육회, 강남구 걷기연합회와 함께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을 마친 참가자들은 양재천 영동육교 남당 광장에서 출발, 대치중학교 앞 보행자 육교까지 왕복 5.5km 구간을 걸으며 완연한 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이날 구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행사장에 의료구급반을 설치 운영하고 포차 즐기기, 건강상담,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강남구는 구민들의 건강관리와 걷기 운동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